외교 현장에 가서 지금 윤석열 영상이 계속 소속돼 나오고 있잖아요. 왕따 현상 계속 나오죠. 완전히 지금? 혼자 있고 인사도 안 해요. 첫 번째 바이든한테 노루각수 거의 노루각 당하고 네, 두 번째도 네.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든이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막고 붙잡아가지고 결국 바이든은 한 40초 통역까지 빼면 한 15초 한 말도 거의 안 하고 거의 뭐 오케이 오케이 정도 이렇게 하고 세 번인가 입 뻥끗하고 확 옆으로 확 가버린 거 보셨죠? 아 진짜 뭐 이게 그 굿바이 바이바이 윤석열도 아니야. 그냥 몇 초 얘기 안 해요. 실제로 바이든은 몇 마디 아 두 마디 하나요? 다 말. 바이든은 네. 심지어 아 귀찮 듯한 표정으로 옆으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뻘쭘하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네. 몇 초 동안을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본인이 엄청 쪽팔렸잖아요. 수모를 당했잖아요. 이게 동네 옛날 양아치들과 건날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힘센 사람한테 비굴하게 구는데 약간 수모나 힘들어하는 옛날 시골 말로는 뭐 이제 쪽을 당했다. 자기 부하들의 후배들한테 와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렇죠. 야 방금 그 자기가 쩔쩔맸던 그 사람 욕을 하면서 야 걔는 뭐 걔 별거 뭐 아니더라. 맨날 집에 가면 뭐 저 아내를 팬데 막 이런 식으로 걔 흉을 보면서 자기 위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쩔쩔맸으면서 딱 그 꼴이잖아요. 수모를 당하고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바이든이 그 전에 60억 달러를 공유한다고 미국 의회 협조를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펀드에. 그러니까 네. 내려오면서 네. 자기는 이미 ODA로 1억 정도는 네. 우리는 되어 있는데 바이든은 네. 쪽팔려서 그냥 미국 국회 새끼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네. 평소 습관대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모든 논쟁을 끼셔야죠. 욕설 논쟁으로 다 몰아가고 맞아. 있어가지고 욕설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해설을 안 하는데 사실은 그 전 굴욕 외교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유 사실 뭐 국익을 생각하면 굴욕도 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그 임세현 대변인 얘기해 주셨던 문재인 정부 때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막 중국에 10명씩 참석했다가 그 이후에 바로 무슨 사드 배치했다가 막 한한령 때려 맞고 이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기분을 좀 풀어주러 가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고 지금은 아 그냥 유엔 가서 연설한다 그러면 아무도 욕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지. 어 굳이 지들이 뭐 한미 뭐 저기 정상회담 한다 그러고 뭐 한일 정상회담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합의됐다고. 그렇게 지들이 그랬다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으니까 욕을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유엔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순방을 하면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뭐 어디 한 캐나다든 이 정상회담의 의제와 결론까지 다 도출하고 시간 방법 형식까지 다 만들어 놓고 비행기를 탑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정이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그런 사이에 때문에 그런 쟁점들 때문에 끝까지 조정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되면 나중에 같이 합의하에 이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렇죠. 외교에서는요. 그래서 합의하에 이제 이때 하기로 했다 하면 그때 이제 갑작스 발표가 나던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 작년 9월 19일에 유엔에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그때는 저희가 애초에 일정을 다 공개했습니다. 몇 날 며칠에는 한 뭐 SDG 모먼트 뭐 무슨 뭐 연설 언제 뭐 한미 정상회담 어디에 무슨 회담 다 미리 일정 다 공개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거기서 조정을 하거나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유엔 떠날 때는 그냥 말만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할 거다. 한일 정상회담 할 거다. 말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특히나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보니 일정 자체가 조정이 되지도 않았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인데 우리가 먼저 이른바 설레발로 한일 정상회담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교 결례 이거는 외교상 이제 우리가 서로 지키는 상호 원칙을 이제 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깨버리니 그럼 안 한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굴욕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사실상 이게 완전히 정해지지가 않았었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조문을 하는 바람에 일정 자체가 하루가 줄었어요. 그러면서 뺀 게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정상회담 했거든요. 유엔 끝나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이제는 굴욕인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걸 뺀 거 아니에요? 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문 때문에 또 한국에서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 미국에서 유엔 가서 그냥 읽고만 오기에는 좀 이렇게 좀 띠뜨미지근하고
이렇게 국민께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이든 만나서 뭐 얘기 우리가 그 전기차 문제라든가 또 통화 사업이라든가 북핵 문제 이런 거 얘기를 한다고 막 설레발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랴부랴 그 무슨 중소 벤처 그 행사를 아예 취소하고 거기 가지도 않고 거기 뭐 오라클이니 뭐 그런 회장 다 있는데 거기 취소하고 거기 안 가고 바이든이 하는 그 펀드 행사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초반부터 딱 보시면요. 가서 이제 본인도 그 행사에 애초에 초대되지 않았고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되게 뻘쭘하게 쓱 갑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이렇게 앉긴 앉아요. 근데 다른 정상들 보면은 와가지고 다른 정상들이랑 막 인사하고 막 토닥토닥 어야 잘 지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혼자 저쪽 그야말로 이게 진짜 왕따인 거죠. 그 자리에서 밥 먹었다 밥 혼자 먹었다 왕따가 아니야. 정말 구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쳐다봐요. 그거 영상 보시면 그때 이제 바이든 오늘 주인공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이든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뻘쭘 쳐다보고 안 가고요. 안 가요. 앉아 있어요. 그 와주기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바이든이 지금 거기서 뭐 프랑스 대통령이니 캐나다 총리니 있는데 막 인사하는데 거기 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바이든대로 앉고 윤석열 대통령은 쳐다보다가 그냥 본인이 앉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악수를 하고 이야기할 타이밍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기념 행사 촬영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무슨 나이지리아인가요? 어떤 여성분 계시고 그 옆에 이제 막 어거지로 가서 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제 1대1로 할 줄 알았겠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무슨 아이도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 나라가 제가 저 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이랑 그 아이들이랑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막 쫓아가서 마치 뭐 이렇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막 따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이 와서 서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쳐다보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인사 이렇게 잠깐 악수하는데 그때 잠깐 악수하고 바이든 대통령 눈은 딴 데가 있습니까? 네. 1초 정도 쳐다봐요. 그렇죠. 첫 번째 노룩 악수를 당했죠. 첫 번째 노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노룩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사진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막 따라가요.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가서 결국은 딱 붙잡습니다. 잡고 이제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 오고 통역이 막 와요. 그러니까 뭐서 이렇게 뭐라 한마디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 정신 딴 데가 있어. 그 쳐다는 보는데 뭐 하고 말이 48초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말한 거는 10초 가량이고 바이든 대통령 그냥 한두 마디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그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거의 말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서 있잖아.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교 사이에서 이제 뭐 스왑이니 뭐 그 전기차 문제니 미리 다 물밑에서 합의 돼서 거기서는 컨펌만 받은 거다 하는데 그 컨펌 받기에도 그 시간 너무 짧거든요. 무슨 컨펌을 받아요. 거기서 컨펌을 받았다. 미국 측 입장에는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네. 그 이런 거죠. 네. 방금 임세은 대변인께서 말을 전혀 버벅이지 않고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데도 2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인플레 감축법이랑 그 관련한 금융 확대 관련해서 이거를 48초 만에 얘기를 한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상 미국 쪽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우리가 냈던 입장이랑 사실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뭐냐면은 다르죠. 한 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네. 실무적 협상이 돼 있다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보인다. 예, 난 전 욕설보다 이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게 중요했던 펠로시를 만났어야죠. 애초부터. 사실 펠로시를 만난다고 해서 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렇죠. 그것도 안 만날까 또 욕먹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 상대로 아니야. 아니, 적극 소통도 하고 로비도 했어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래서 이 정권에서 이거 한 번으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게 누적돼 있는 거잖아요. 펠로시 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있는 것이고 순방 출발하기 전부터 엘리자베스 여사 스펠링 실수부터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안 정권이다라는 네. 게 이제 우려 사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뭐 지켜봐야 된다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요. 여러분 벌써 취임한 지 5달이 다 돼가고요. 그렇죠. 곧 10월이니까 네. 10월 9일이면. 네. 그다음에 당선된 또부터 7달입니다. 그럼 보통 어떤 정권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아젠다나 의제 국민과 나라의 미래의 비전을 밝히는 게 당선 6개월 또는 취임 6개월입니다. 네. 그 6개월 여러분 다 지났습니다. 네. 거의. 근데 그 6개월간 이 자들은 어떤 미래 비전, 국민 통합 비전, 사회 개혁, 개선 비전이 없이 오로지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헐뜯기와 네. 죽이기
그다음에 남북관계 악화와 파탄,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국방, 외교, 상식,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기준, 표준까지 모두 파괴하는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의제도 못 나왔죠. 단 하나 생각나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의제 나온 거라고는 전 정부 부정하는 거고 지금 유엔에서 친환경이나 이런 거 에너지 문제 얘기했는데 다, 이거 네. 다 근데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고 있죠? 원전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아리백 이거 관심 1도 없고 지금 네. 기업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 근데 유엔에서는 또 무슨 소리예요? 자유. 이거 친환경 얘기하면 자유 이야기하면 친환경 그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왜 한국에서와 유엔에서는 왜 이 네. 온도차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 유엔 정상들은 거예요,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 네. 반전 평화의 메시지 그 다음에 친환경 네. 에너지 위기 네. 또는 뭐 양극 격차 양극화 뭐 이런 거. 식량 위기 이런 것들 이제 세계적인 어떤 위험 자국의 위험 세계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전 평화 또 친환경 뭔가 우리 지구가 어디로 전환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윤석열은 또 자유를 숨어 놓으니까 21번째 아마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뭐 미소 냉전 시기에 살고 그러니까. 있나 저 사람이 네. 이승만인가 이렇게 네. 아마 착각하고 중간에 막 듣기도 싫으니까 나가는 것도 나오잖아요 막.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지금 전혀 지금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자기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왔던 그 자유무역 시장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유가 아니죠. 네. 네, 사실상 이건 WTO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고. 행위인데 원래 미국은 그 자기 나라는 고부가치 산업 위주로 편제를 했고 제조업은 다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금 되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무역 시장을 훼손하고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걸로 가고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권, 뭐 노동, 환경 이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맞아요. 정부는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아마 지금 전 세계 정상이나 외신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식하고 심지어 무속에 조종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심지어 예의도 없으니까 네. 정상들도 저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다 보면 윤석열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거리 두기하던데요. 거리 두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와서 인사한 사람도 얼마나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엄지척도 해주고. 네, 엄지척도 했었습니다. 해주고. 네. 아무도 윤석열 찾아. 네, 그럼 윤석열 스스로가 좀 노력이라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빨리 가만히 있어요. 네.